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짓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분명히 누가 봐도 취한 것 같은데 안 취했다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황일 때 안 취한 척을 하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상황이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취한다, 진짜. 아하 여자가 어디서 아 물었어 아 이거 야 죄송합니다 죽을래 죄송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씨 혼날라고 버렸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강한 사람은 피해가는 남자들의 불편한 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엔 친구들과 2차 가는 상황입니다. 어떨 때 과연 안 취한 척 하는 걸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네. 야, 원래 우리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 아니었어? 2차 내가 쏠게. 야, 뭐, 야, 내가 쏠게. 야, 택시 타고.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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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5번 택시, 5번. 택시! 택시!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모범 택시를 알아보는 남자들의 불편한 짓을. 자, 이번엔 아들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엄마에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저들의 대화를 일단 주의 깊게 감상해 보시죠. 엄마, 전선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아, 알고 죽겠다. 알고 죽겠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놈이 뭐를 어쩌고 어째? 넌 잠깐 나가 있어. 빨리 나가! 저기요, 나 저 긴 말 하지 않겠어요. 자, 받아요. 어머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고 뭐하러 살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은 지금 네 가지 상황의 불편한 진실을 보셨습니다. 숨은 불편한 진실 찾기 못 찾으셨다고요? 제가 상황으로 들어가 네 가지의 불편한 진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엄마, 저 은선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어. 자,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왜 아플 때 머리에 흰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흰띠에 무슨 효능이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아프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불편한 진실로 넘어가 보시죠. 에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뭘 어쩌고 어째? 넌 잠깐 나가 있어. 빨리 나가! 두 번째 불편한 짓입니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고 해놓고서 바로 일어나버린 남자의 불편한 짓.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떠십니까? 자, 이번에 세 번째 불편한 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나 긴 말 하지 않겠어요. 자, 받아요. 어머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TV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TV를 보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돈 받고 안 만날 텐데.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저 봉투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불편한 진실로 넘어가 보시죠. 내가 이러고 뭐하러 살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라고 해놓고 약을 먹는 불편한 진실. 과연 우리는 어머님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넌 똑같냐? 전 똑같습니다, 항상. 아, 그래서 후배들이 개그 짜오면 앞에서는 재밌다고 뒤에 가서 재밌게 해보라고 한 다음에 왜 이렇게 감이 없냐고 욕하고 계속...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그맨끼리 사귀는 게 제일 꼴불견이라고 욕했다! 아, 개그맨끼리 사귀는 게 뭐... 아이, 개그를 해야지.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너 뭐라 그랬냐? 아니, 그냥 나는 내. 아니, 너 뭐라 그랬냐고. 둘이 너무 좋아보여서. 어? 야, 개그맨끼리 사귀는 게 뭐 어때서? 같이 코너하는데. 아,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냥. 신발 벗어. 뭐 벗는 게 어렵니 뭐 신발 벗는 게 신발 벗는 게
양말 벗어. 어? 아, 양말 벗어. 벗어. 아, 양말 벗는. 벗으라고. 세상에. 야, 너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안 어지럽냐? 어, 어우 냄새. 어우. 경미야,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경미야.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해놓고 왜 저들은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불편한 짓입니다. 마지막 불편한 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녀의 대화를 집중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 손톱 잘라야겠다. 얘가 왜 밤에 손톱을 깎으려고 그래? 왜? 뭐 어때? 아니, 밤에 깎으면 그 손톱 쥐가 주워먹고 너랑 똑같이 변신해서 나타나대니까. 아유, 유치하게 그게 뭐야. 다 미신이잖아, 엄마. 그 미신해도 허지 말라면 허지 마. 에휴, 알았어. 아, 엄마, 근데 나 배불러 죽을 것 같은데? 아우,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아우, 죽겠다, 진짜. 그 죽겠다, 죽겠다 소리 자꾸 하지 마. 그 말이 씨가 돼. 아이, 살겠다, 살겠다 해. 아유,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얘가 밤에 뱀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꾸 휘파람을 불어? 아, 무슨 뱀이나, 유치하게. 다 미신이잖아. 엄마, 그런 거 믿지 마, 진짜.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거저거 다 못하게. 나 들어서 잘 거야. 방 들어갈 때 문지방 밟지 마, 복 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문지방에 올라가서 다리를 떨며 손톱을 깎고 휘파람을 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다리를 떨면 복을 나간다고 해놓고서 어렸을 때 왜 우리에게 개다리 춤을 가르쳤던 것일까요? 모든 게 다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우리 몇 가지 불편한 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편한 짓은 과연 무엇입니까? 남성 여러분들, 여자친구에게 우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자며 핸드폰을 잠가놓고 계십니까? 자, 그 프라이버시 과연 누굴 위한 프라이버시일까요? 뭘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황현이었습니다.